너 뭐야? 네가 여기 왜 와? 그 사람 왔어요? 저 현재 샀다는 사람이요. 아 시끄러! 네가 그게 왜 궁금한데? 중요한 분이니까 너 재뿌리지 말고 빨리 가. 가라고! 누구 맘대로 저 현재 파냐고요 글쎄! 그럼 무슨 뾰족한 수라도 있어? 괜한 소동 부리지 말고 가. 차유민! 안녕들 하십니까? 아이고 참. 반을 가는데 실이라고 서수남이 또 나타나셨네. 진짜 왜들 그래 둘이 세트로? 낄 때 안 낄 때 그렇게 구분이 안 돼? 아니 강 선생님이 여긴 어쩐 일로? 저녁 초대해 주셔서 왔는데 제가 못 올 때 왔습니까? 내가 언제 강 선생을 초대했어? 아 나가라고! 적현재 제가 인수했습니다. 오늘부터 적현재는 제 겁니다. 강 선생님. 인수라니? 그러면은 적현재 사대는 사람? 야, 오늘 잔뜩 차리셨네요. 이건 좀 짜네요. 그리고 이건 식초를 좀 넣어서 산미를 살리면 좋겠고요. 냉채는 겨자 소스를 좀 차게 해서 곁들이시면 좋은데. 아, 이래서 화란정이 망했구나. 아니 시식하러 왔어. 요? 말씀 편하게 하세요. 제가 이제 여기 주인이긴 하지만. 편하게 하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. 강 선생님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.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. 적현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손에 넘어가는 걸 두고 볼 수 없더라고요. 아 대박! 우리 대표님이 강수루네. 언니 정말 몰랐어요? 사채업자랑 짜고 버린 짓인지도 모르지. 적현재 종손께서 해결을 잘 못하는 것 같아서 도와준 겁니다. 나 아니었으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팔려서 적현재 공중분해됐을 수도 있는데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? 공치사라면 딴 데 가서 알아보시죠. 예, 유민아, 예. 아이고 저기 유민이가 놀랬나 보네. 이해해줘. 강 선생님. 상관없습니다. 계약 조건은 잘 알고 계시죠? 어? 아, 유지보수. 아 그런 거면 걱정 말고. 들어올 때 보니까 집안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더라고요. 비닐하우스는 방치돼 있고 하단엔 잡초만 무성하고 우선은 손볼 것 손 좀 보고. 천천히 용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. 그래요. 알았어요.